요거 요게 좋은 게 이렇게 줌도 돼요. 오. 줌도 되고 줌 아웃도 되고. 마이크로폰. 줄여서 마이크라고 부르는 이 장비는 우리의 목소리나 음악 등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콘서트나 공연처럼 실시간으로 소리를 입력하여 스피커로 바로 증폭하기도 하고 스튜디오 등에서 녹음을 진행하여 언제든 재생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낼 때 이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떻게 마이크는 우리의 이런 소리의 신호, 이 음성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마이크 안에 어떠한 장치가 들어있길래 이런 음파가 전기적인 진동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이미 전기적 신호로 저장되어 있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소리의 정보와 전기적 신호의 놀라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장비들에 관한 이야기, 마이크와 스피커에 관한 이야기를 용호수 스튜디오에서 과학쿠키와 용호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의 간략한 구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리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다이어프램이라는 장치로 만들어져 있는 흡음부와 회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이어프램을 통해 입력되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변환부, 마지막으로 전기적 신호를 다른 기계들로 전달해주는 전달부가 바로 그것들이죠. 여기서 이 흡음부와 변환부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네. 목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네.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켜서 그 진동이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이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크 위에 있는 다이어프램을 진동시키는데 이 코일 위에 있는 다이어프램을 실제 자석으로 만든 게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일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양쪽에 극판을 둬서 이 극판에 진동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게 컨덴서 마이크예요. 네. 다시 말해 다이나믹 마이크는 흡음부에 있는 다이어프램이 실제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자석을 코일이라고 불리는 빙빙 감긴 회로가 감싸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의 진동이 자석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회로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줌으로써 소리의 정보를 유도 전류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것이랍니다. 반면 이 흡음부의 다이어프램이 얇은 극판 중 한 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의 진동이 극판의 면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회로의 유도 전류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컨덴서 마이크인 것입니다. 즉,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석을 이용해 역학적으로 전류를 유도시키는 방식이고 컨덴서 마이크는 컨덴서를 이용해 전류를 유도시키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어떻게 컨덴서의 진동이 전류를 유도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극판 사이에 간격에 있습니다. 컨덴서, 다시 말해 축전기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그 양은 두 극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극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게 되고 극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전하를 덜어내야만 하죠. 이 때문에 한 면을 진동면으로 잡아 소리의 신호에 의해 지속적으로 면이 떨리게 되면 그 떨림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를 담아둘 수 있는 양이 변하게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류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된 유도 전류는 소리의 진동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담긴 전류를 다이나믹 마이크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구조로 역으로 보내게 되면 녹음되었을 당시와 완벽하게 동일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진동의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 발생하는 면에 큰 떨림으로 만들게 되면 공기 분자들이 전기 신호의 진동에 따라 격렬하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의 원리랍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만들어낸 유도 전류의 신호를 역으로 흘려보내서 이번에는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도록 만든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전류에 대한 정보를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그 유도 전류를 똑같이 코일에다가 보내게 되면 네. 이번에는 이 코일에서 발생한 그 자기장이 이 자석을 흔들어줘요.
아, 근데 요 자석이 그게 스피커죠. 네, 요 아. 자석이 이렇게 큰 면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면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녹음된 그대로의 소리가 면을 진동시켜서 그 면이 진동하면은 그 공기 분자가 다시 이제 우리 귀로 들어오고 그게 네. 이제 소리로 들리는 거죠. 어, 공기 분자의 진동이 들어오는 거죠. 공기 그렇죠. 분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은 그렇죠. 귀에 바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진동이 싹 들어와서 그게 이제 우리가 듣는 네. 소리가 되는 겁니다. 스피커를 반대로 하면은 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연구실 등에 방송 등을 하기 위해 연결된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성 신호를 남몰래 흡수해 증폭하는 것이 바로 도청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둔탁하고 큰 스피커일지라도 원리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유도 전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깨끗하게 녹음되진 않겠지만 도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뽑아내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어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용호수 스튜디오에서 용호수님과 함께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마이크들은 결국에 소리의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녹음을 할 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적절한 마이크가 종류별로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표시되는 링크 또는 영상의 마지막 카드 링크를 통해 테크놀로지를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내는 문과 스타일의 리뷰를 보고 싶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용호수 스튜디오를 방문해주세요. 용호수 스튜디오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로서 동영상을 생산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과 철학 그리고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 영상 촬영 기법에 거의 8알 이상을 이 채널을 통해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 국내 최고의 채널이라고 감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멋진 채널이죠. 오늘도 역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과학쿠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과학쿠키님 말대로 이 녀석은 따뜻하고 이 녀석은 날카롭고 굉장히 따뜻하고 웜한 사운드고 차갑고 섬세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녹음할 때도요 기타를 녹음을 하면은 라지 다이어프램 마이크로 기타를 녹음할 때는 기타의 몸통 부분에다가 갖다 대요. 그래서 기타의